너무 바쁘게 살아요. 수능 볼 때까지 아이들이 자기 성찰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입시 경쟁에 밀려나버린 삶의 행복. 인생의 목적도 없이 아이들은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애들한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찾는 배움터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친구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려면 예술 교육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술로 국어를 배우고 예술로 사회를 익히며 예술로 수학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들. 수업을 하며 창의력과 자신감이 쑥쑥 자랍니다.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도록 가르치는 통합예술교육. 이제 예술이 교실을 바꿉니다. 푸른 숲과 맑은 물을 연상시키는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소리.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니스트는 16살 정민성 군입니다. 음악은 소 한자로 소리음, 즐거울 락. 소리가 즐겁다. 소리가 즐겁다. 사실 민성이는 자폐 2급의 발달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실력만큼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는데요. 바로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피아노를 치며 보내는 민성이. 어떤 곡이든 한 번 들으면 따라 칠 수 있는 절대 음감의 소유자죠. 모든 것을 음악으로 이해하고 음악으로 말하는 민성이. 민성이. 여기 민성이. 그러나 피아노를 배우기 전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성이 지금 양반 됐어요. 한 10년 전 이게 알림장이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뭐 떼쓰고 울었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언어 발달이 늦어져 제대로 의사 표현이 안 됐던 민성이는 그 답답함을 짜증이나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친 이후부터 달라졌죠.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소리에 민감했다는 민성이. 자폐 진단을 받고 어린이집 교사의 권유로 시작한 피아노가 민성이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그럴 때마다 민성이는 성취감이 높아지며 성격 또한 밝아졌습니다. 민성이 음악을 하면서 되게 밝아졌거든요. 밝아졌고 또 사랑이 많고 되게 긍정적이고 이런 에너지가 많은 애인데 음악하고 어우러지면서 그게 많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음악은 민성이의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내줬습니다. 게다가 끈기도 생겼습니다. 이 자격이다. 무엇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음악은 민성이를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눈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이나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 오요 수학처럼 생각이나 수학. 너 피아노 이렇게 칠 때 기분이 어때? 행복해. 감동을 기분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분.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분. 중성. 피아노를 치는 지금 이 순간, 민성이는 행복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민성이 부르는 악보하고 피아노입니다. 예술 교육에서는 애들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애들이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줘요.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봐주고 공감을 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몰입을 했을 적에 창의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술 교육은 재능 있는 특정한 사람만의 것일까요? 수업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안. 그런데 오늘은 담임 선생님 대신 새로운 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서양 미술을 전공한 김미은 선생님과 연극을 전공한 김서아 선생님이 매주 2시간씩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술로 플러스 시간에 어떤 교과목을 만나는지도 알고 있나요? 그죠, 국어를 할 거야. 첫 번째 수업은 1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단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형사로 변신을 할 겁니다. 순식간에 형사로 변신하는 두 선생님. 수업은 마을의 아이들이 사라졌고 학생들이 직접 형사와 마을 주민이 되어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레디하면 크게 액션을 외쳐주세요. 레디! 액션! 교실 안이 금세 경찰서로 바뀌었습니다. 애들 장난감인데 그 왜 실감나는 선생님의 연기에 아이들은 점차 상황극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이고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을 아이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부터 학생들이 직접 형사가 되어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처음 그 아이들이 사라진 걸 발견한 시점이 어디였어요? 아이들이 보통 노는 곳이 어디예요? 아이들이 노는 곳. 그러면 형사님들 우리 낯선 사람이 쥐를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사라지게 했을지 그 방법을 우리 재현 수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요즘 쥐가 너무 극성이야. 자네는 어떤 피해를 봤나? 아이들이 직접 역할극을 해보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수업. 교실 안의 주인은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서로 다른 장르에 있는 예술가 교사가 정규 교과 내용의 예술을 접목시켜 가르치는 수업인데요. 아이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지만 그 속에서 교과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달성합니다. 연극 상황이 끝나고 사건 일지를 써보는 아이들. 이야기를 간추리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터득합니다. 사건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이죠. 여기 아이들과 쥐를 모두 사라지게 했다라는 말은 맞지만 쥐가 먼저 사라진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먼저 사라진 건지 그 순서에서야 맞지 않을까요? 예술가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아이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장님이 목표를 직접 지시로 보는 사람이 교실이 탐험의 공간으로 바뀌자 어느새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직접 연기해보니까 기억에 잘 남고 재밌는 것 같아요. 국어를 풀어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선생님들이 연기도 잘하고 뭔가 새로웠어요. 교육 목표를 위해서
이 예술을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어린 시절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진짜 많이 달라졌겠다, 나는. 두 번째 만남의 시간. 오늘은 어떤 수업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환경을 주제로 해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는 퍼포먼스로 환경 문제를 표현해 보는데요. 창의력이 돋보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멋진 공연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이거는 책으로만 하는데 이거는 쓰는 거 말고 우리 몸을 활용해서 하는 거여서 더 재밌었어. 직접 같이 참여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 내가 아주 좋아하는 빵 같은 선물 드림은 여기 계세요. 예술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낸 아이들. 교실은 어느새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게끔 연극이 그냥 연극이 아니고 그냥 움직여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려보는 게 아니라 그 교과를 자기가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예술이 갖고 있는 유의성, 즐거움들을 막 찾아가는 그런 수업이 나올 수 있게. 그렇다면 이런 통합 예술 교육은 실제 어느 정도로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의 예술교육협력단이 7개 연구기관과 수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악과 연극 교육이 수학과 읽기 성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국어 선생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음악 선생님과 같이 함께 수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어에서는 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시라는 부분을 음악과 함께 결합해서 할 수 있고 때로는 미술과 같이 해서 뭐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를 가르칠 때는 정말 진달래가 피어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면서 혹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방법 또 재미 그리고 그 재미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는 거 결국은 즐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것이 그 통합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예술로 플러스 수업을 받은 채윤이 수업 후 부쩍 공부에 대한 흥미가 늘었습니다.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그림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 달래고 과학도 예술로 플러스 수업처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수업 이후 또 하나의 변화는 얌전하던 채윤이가 활동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야? 학교 갔다 오면 묻지 않아도 자꾸만 엄마한테 엄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학교 생활을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고 활동 중심의 예술 수업은 채윤이에게 새로운 세상과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채윤이만 경험한 것일까요? 통합 예술 교육에 대한 효과성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6주간의 수업이었지만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표현력과 창의력은 물론 협동심도 상승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다양한 미적 감흥의 순간을 제공하겠죠. 성취감도 높을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결합돼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타 분야와 연결시키는 방식을 습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술로 플러스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40분 드릴 겁니다. 40분 안에 이 글씨를 완성하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4개 조로 나누어 40분 안에 도미노를 완성시키는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세요. 자, 드디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승부욕에 불타는 아이들. 사실 이 실험은 도미노를 빠른 시간 안에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그 피스를 건들면 연쇄적으로 다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다른 팀원들이 그 친구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술 통합 교육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승리를 위해 아이들은 열심히 도미노를 쌓기 시작합니다. 빨리 쌓기 위해 역할 분담도 합니다. 행여 쓰러지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운데요. 이때 팀원들을 다독이는 아이. 그런데 또다시 친구의 실수로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속상한 마음도 크지만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다시 도미노를 쌓습니다. 즉석에서 멋진 아이디어도 만들어냅니다. 여백의 하트 모양을 세운 것인데요. 짱이 깊을수록 좋은 친구니까. 짱이 누이라 하트를 하는 게 조사지요. 조사지도 하는 거. 오, 창의적인 생각이 돋보이네요.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수가 거듭될수록 우승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직 역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결국 눈물까지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니, 기껏 만들어놓고 애들이 약을 떨어뜨리네. 오늘따라 친구들의 잦은 실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완성을 눈앞에 두고 또 쓰러진 도미노. 황부는 나란 영주, 글씨부는 니네 셋.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계속해서 쓰러지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더라고요. 최대한 우리가 완성은 하되 많이 쓰러지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친구들이 같이 동의해서 협력해서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 또 아까 없었던 도면이 없었던 새로운 그림을 하나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한 거죠.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집중하는 아이들. 하지만 또 실수가 나왔습니다. 완성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아이들은 노래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드디어 주어진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40분 동안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돕고 용기를 주며 끝까지 도전하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통합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의사소통 능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